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.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.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,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잔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.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.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.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.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,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잔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.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.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.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.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,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잔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.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.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.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.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,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잔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.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.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.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.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,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잔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.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.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.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.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,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잔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.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.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.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.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,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잔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.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
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.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.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잔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.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.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.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잔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.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.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.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잔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.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.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.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잔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.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.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.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잔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.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.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.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잔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.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.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.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잔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.
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.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.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잔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.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.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.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잔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.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.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.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잔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.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.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.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잔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.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.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.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잔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.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.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.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잔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.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.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.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잔을 여호와께 드릴지니
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.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.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.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잔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.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.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.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잔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.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.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.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잔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.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.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.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잔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.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.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.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잔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.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.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.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잔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.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.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.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
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.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.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.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.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.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.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.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.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.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.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.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.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.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.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.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.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.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.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.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.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.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
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.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.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.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.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.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.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.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.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.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.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.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.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.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.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.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.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.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.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.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.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.
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혈을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.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.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.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혈을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.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.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.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혈을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.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.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.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혈을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.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.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.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혈을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.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.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.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혈을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.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.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.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혈을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.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.
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.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,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.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겔하라.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.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.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,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.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겔하라.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